자, 새마을금고가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알아볼 텐데요. 아, 지난해 좀 부침이 많았죠? 네, 지난해 뭐 대규모 뱅크런 사태부터 시작해서 임직원 비리까지 새마을금고가 각종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예. 이제 올해는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투자업계의 큰손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공격적인 투자에서 건전성 관리로 자금 운용 방안을 틀어서 고객 신뢰 회복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대체 투자 관련 본부들의 통폐합을 단행했습니다. 대체 투자 비중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인데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대체 투자 등 유사 중복 기능을 가진 본부들을 통폐합하는 등 여러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5개의 대체 투자 본부가 최근에 자금 운용 부문 직할, 프로젝트 금융 본부, 기업 인프라 금융 본부 등 3개의 본부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대체 투자 조직을 줄이고 또 투자 규모도 역시 줄이겠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자,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 건가요? 대체 투자 비중을 30%, 원래는 30%였는데요. 이제 20%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쳤지만 올해는 김인 신임 회장의 의지에 따라 내실을 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혁신안을 내놓고 대체 투자 비중을 22.5%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새마을금고의 운용자산은 80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 대체 투자 규모는 25조 원 안팎입니다. 대체 투자 규모를 8조 원가량 줄여야 중장기 목표치인 22.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체 투자 기능은 축소한 반면 리스크 대응 기능은 강화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최고 책임자를 신설했고 리스크 관리 본부를 부문으로 승격해 위기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세웠습니다. 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서 경영 관행과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건전성과 감독 체계를 강화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자산이 8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물론 22년 기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더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금액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자, 리스크 관리 중요하죠. 지난해 임원에 아무래도 좀 비리와 좀 연관된 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사실 새마을금고는 이 2022년 있었던 사건이죠. 그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사태 속에서도 사모펀드 시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작년까지도 부동산 개발 사업 등 대체 투자의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면서 공격적 투자를 단행했고 기업금융 부문의 PEF 투자 수익률은 8.4%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8월에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등 임직원 42명이 각종 횡령과 금품 수수 비리에 휘말리며 기소됐습니다. 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류혁 당시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5일 사임 의사를 밝혔고요.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은 박 전 회장도 사임서를 제출하고 기소 2개월여 만에 사임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네, 이제 재판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대체 투자 업계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그런 것인데요. 예. 이호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해외 대체 투자 수익률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라면서 최근 손실이 많이 나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 조직 개편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체 투자 비중을 줄이면 중장기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손실률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체 투자 부문에서의 수익률이 줄더라도 당장은 리스크 관리에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개편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네. 오는 2월 말쯤 총회를 열고 상근 이사들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월 자금운용 등을 총괄하는 신용공제 대표 이사를 선임하고 산하 조직장, 최고 투자 책임자인 자금운용 부문장 등의 선임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올해는 과거 경기가 좋았을 때처럼 대체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줄여나가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것이 새마을금고의 입장인데요. 3월 신임 신용공제 대표 취임 이후 올해 자금운용 사업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2월 말에 총회를 연다고 하니까 그 전에 대부분이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자금 운용을 총괄하는 신용공제 대표이사 선임하는 부분까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